두 번째 안내킹은 물고 물리는 대선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27.7%, 윤석열 전 검찰총장 27.2%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15%,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대표 전 대표,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 8.1%, 추미애, 유승민, 안철수 수치 확인할 수 있고요. 양자 대결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25.7%와 37.7%, 35.7% 대 37.7%, 윤석열 거의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가상 양자 대결할 경우 이낙연 전 대표 28.3%, 윤석열 전 총장 38.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는데 대선 6개월 남진 남았는데 6개월 전에 가장 앞선 후보가 대부분 대통령이 됐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6명 중에서 4명 일단 그렇게 됐다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가 이제 실시된 그런 대선을 보면 아마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구도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4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1.08%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후보의 합이 보면 일단 이 다 합하면 일단 이 야당 후보가 이기는 구도였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자구도 속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를 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양자구도가 거의 이제 저는 굳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될 때는 그때는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었죠. 사실은 그때 이제 정몽준 전 의원과 이제 후보 단일을 하면서 급속히 또 여론 이게 상승을 했고 이제 그러면 상당히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대로 간다면 거의 양강구도 체제로 이제 굳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제가 보니까요, 양강구도가 됐을 때 지지율이었던 편차가 거의 5% 포인트 안에서 결정이 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 이번에도 좀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 보셨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이 아마 결국 결선에서도 나지 않겠는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어떤 접전이 벌어질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제3의 어떤 가능성, 지금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만 아직 이분들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아마 양자구도 속에서 결국 이제 편입되는 구조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끝까지도 어떤 승자를 확정할 수 없는 치열한 초접전 양상. 아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야의 대선 경선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제 대전에서 TV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도 명락대전이 펼쳐졌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 그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 안 되는 돈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거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당장 구체적 금액을 제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정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보면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해서 무료 변론을 해줬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궁금한 점이 실제로 무료 변론을 해줬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 변론을 거의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돈도 돈이지만 이게 세금 문제가 걸려요. 그냥 법률 자문은 그냥 해줄 수 있는데 친하거나 그러면 그 제가 소송의 대리인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국세청에게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 돈을 안 받았다. 그러면 내가 무료로 변론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직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그 300만 원. 그럼 이걸 갖다가 곰곰이 이제 따져보면 첫 번째 이재명 지사가 공직자냐? 당연히 공직자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무료 변론이 금품에 해당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현금뿐만 아니고 뭐 밥도 얻어먹지 말고 이러한 무료 변론과 같은 서비스도 공직자는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송두원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송두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위직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는 그 변호사 비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큰 비용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그 문제가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 서면 한번 써주는데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옛날에는 뭐 오천만 원 이렇게 받는 그런 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알고 아마 이낙연 그 후보가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토론회에선 명락 대전뿐 아니라 추낙 대전도 펼쳐졌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가 충돌한 건데요. 그 모습도 직접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정무적 판단의 실수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치 기억이 지워지신 분처럼 후보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검찰개혁 이루자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 태도이고요. 또 다른 후보님들까지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씀은 추 후보께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검찰개혁이 연내에 제도적으로 매듭되기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시라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절하셨고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정확히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많은 부분이 경찰로 수사 권한이 이양이 되긴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 거의 검찰은 공소청의 기능만 좀 남겨두도록 그 역할을 좀 축소하는 방향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에 다소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뭐 여론 지표들도 나왔고 그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검찰 개혁보다는 이제 민생에 좀 무게중심을 갖고 이 당의 업무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추 전 장관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재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기도 했고 당이 본인을 제대로 뒷받침 못했다는 그런 서운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은 뭐 2등 주자를 잡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장관직을 수행하던 당사자로서의 어떤 서운함 그리고 당대표로서 당시에 본인을 뒷받침 제대로 해주지 못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어떤 표심을 노리고 검찰개혁을 말한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비판감 이런 부분을 좀 격정적으로 쏟아내는 것 같고 또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를 돕고 있는데 굉장히 설화를 추 전 장관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 더해져서 이렇게 좀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김종민 있습니다. 의원은 정세균 의원을 지금 예? 정세균 의원을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지금, 캠프는 정세균 캠프에 예, 추미애 전 장관은 김종민 의원이 자기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계속 공방을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네.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네, 이 의원님 이제 마무리에 앞서서 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충청 지역 시작으로 순회 경선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나 뭐 대전,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이게 대전 충청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권을 장악하면 결국 이제 초반에 기세를 장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최소한 10% 이내로 일단 붙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막판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총력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지금 정세균 후보 측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정세균 후보 측이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썩 잘 나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 만약 정세균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이게 후보 단일화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네.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충청 지역인데 정세균 의원을 돕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이 정세균 캠프 내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번 대전 충청 이쪽 그 경선에서 만약 정세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럼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정세균 후보는 뭐 결사적으로 나는 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반면 또 캠프 내부에서는 좀 상당히 갈리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로 갈 것이냐. 이제 결국 이제 이 경선 구도가 현재로서는 이제 6명이 뭐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양강 구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양강 구도의 후보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이 등등이 아마 복합적 결합이 돼서 이번 경선 결과 일단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의 격차가 10% 이내인가 이외인가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